제5장 주님이 지금 당신 옆에 서 계신다. 레베카 톰슨은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다. 두 번이나 죽은 여인. 처음 떨어졌을 때는 마음이 죽었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몸이 죽었다. 레베카는 겨우 18살 때 11살 난 여동생과 함께 와이오밍주 캐스퍼에 있는 한 가게 근처에서 깡패 두 명에게 유괴를 당했다. 깡패들은 자매를 태우고 60km도 더 떨어진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까지 끌고 갔다. 깡패들은 레베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강간했다. 레베카가 울며 불며 애원한 끝에 동생 에이미는 같은 꼴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깡패들은 자매를 모두 다리 아래 좁은 계곡으로 던져버렸다. 에이미는 강가의 바위 위로 떨어져 곧바로 숨이 끊어졌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레베카는 낭떠러지에 돌출된 부분에 부딪혔다가 튕겨서 강물 속으로 빠졌다. 엉덩이 뼈가 다섯 조각이 났지만 레베카는 천신만고 끝에 강가까지 헤엄쳐 나왔다. 그리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바위 틈에 몸을 구겨놓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레베카의 인생에는 동이 트지 않았다. 물론 태양은 떠올랐고 레베카는 구조되었다. 의사들이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법원에서는 깡패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끝내 인생의 동은 트지 않았다. 그날 밤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레베카의 영혼은 계속해서 어두운 계곡 밑을 떠돌았다. 급기야 사건이 있은 지 19년 만인 1992년 9월, 레베카는 그 다리로 다시 돌아갔다. 레베카는 남자친구의 애원을 뿌리친 채 시속 110km로 노스플랫 강까지 달려갔다. 두 살배기 딸과 남자친구가 옆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 끝에 걸터앉아 꺽꺽 울었다. 눈물 한 방울마다 참혹한 기억이 뚝뚝 떨어졌다. 어린 딸에게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남자친구는 아이를 차로 데려갔다. 바로 그 순간 남자친구의 귀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레베카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순간이다. 레베카의 어두운 밤에는 동이 트지 않았다. 왜일까? 무엇이 그녀의 세상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법정에서 레베카는 살인범들을 지목하며 증언했다. 그런데 범인 중 한 명이 능글맞은 웃음을 띄운 채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그녀를 위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천길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 두 살인범은 가석방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인간들을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분노 때문이었을까? 강간범들을 향한 울분 때문이었을까? 가석방심의위원회를 향한 원망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밤동안 수없이 떨어지는 꿈을 꾼 자신을 향한 미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점점 더 깊어지는 계곡과 점점 더 어두워지는 밤,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새벽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매혹적인 미소와 시원시원한 성격의 레베카. 하지만 친구들은 레베카의 환한 미소 뒤에 동생을 두고 혼자 살아남은 데 대한 죄책감이 어두운 그늘처럼 드리워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수치심 때문이었을까?
레베카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까지 그녀에게 닥친 치욕스러운 사건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신문 일면 기사의 글자 하나하나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었다. 강간당한 처녀, 더럽혀진 순결. 스스로 아픈 기억을 떨치고 새 삶을 살려고 해도 주위에서 자꾸만 수근거리니 미칠 노릇이었다. 참다 못한 레베카는 19년 만에 결국 그 다리로 다시 돌아갔다. 지독한 수치심의 계곡, 끝없는 죄책감의 골짜기, 죽음의 징그러운 색깔로 도배된 절벽, 지겹도록 들려오는 비명의 메아리.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본다.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어본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본다. 어제의 아픈 기억에서 도망치려고 바둥거린다. 하지만 과거의 끈적거리는 촉수는 소망의 끈보다 훨씬 더 길다. 이 촉수가 자꾸만 당신을 슬픔의 다리로 다시 끌고 간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수치심이 추악한 고개를 쳐든다. 당신의 잘못이라면 그나마 나았다. 당신의 실수라면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만이다. 발을 헛디뎌서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라면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 어떨까? 남모를 아픔도 있다. 폭력 남편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기억, 왜곡된 부성애에 억눌린 기억, 상사의 성희롱.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더 힘들다. 남들이 다 아는 아픔도 있다. 원치 않은 이혼의 낙인, 뜻밖의 전염병, 자초하지 않은 신체장애. 남들의 편견이든 자신의 열등감이든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다. 이혼녀, 장애인, 고아. 남모를 수치든 드러난 수치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치료하지 않으면 고통의 깊이는 날마다 깊어진다. 어디서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동은 트지 않는다. 다 알다시피 도시마다 레베카 톰슨이 있고 마을마다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가 있다. 성경 안에도 레베카 톰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가히 성경 전체가 레베카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은 수치의 계곡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한 수치를 맛본 여인이 있다. 실패의 이야기, 학대의 이야기, 수치의 이야기,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 인간원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 여인을 에워싼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교계의 원로들이다.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자들, 자칭 도덕의 수호자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더 있다. 꾸밈없는 없는 차림의 한 남자. 땅바닥에 앉은 채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펴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돌연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쳐 방해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아온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상상만 해도 낯이 뜨겁다. 문이 쾅 열리고 이불이 확 젖혀졌다.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냐? 더러운 것들, 냉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가? 저런 못된 여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 즉시 은밀한 정사는 저잣거리에 구경거리로 돌변한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여인을 거리로 끌고 나가자 창문마다 구경꾼들의 머리가 쑥 튀어나온다. 개들이 짖고 온 동네가 뒤숭숭하다. 사방이 쳐다보는 눈 천지다. 여인은 천으로 겨우 주요 부위만 가린 채다. 하지만 그깟 천으로 수치를 다 가릴 수는 없다.
이제부터 여인은 동네에서 간부로 통할 것이다.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수근거릴 것이다. 여인이 지나가면 모두가 고개를 돌릴 것이다. 여인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낯뜨거운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부도덕한 사건은 쉽게 잊히질 않는 법이다. 하지만 더 큰 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여인이 한 짓은 수치스럽지만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비열하기 짝이 없다. 법에 따르면 간음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했다. 단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목격자가 두 명은 필요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바람 피운 현장을 두 사람이 동시에 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인적이 드문 새벽녘에 서로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금단의 현장에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아무래도 우연이 아닌 낌새가 풍긴다. 두 사람은 문을 차고 난입하기 전에 창문으로 얼마나 오래 엿보았을까? 커튼 뒤에 얼마나 오래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걸까? 그리고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간음이란 응당 두 사람이 하는 행위다. 남자는 어떻게 된 건가? 남자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건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덫이 분명하다. 여인은 미리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다. 하지만 최종 표적은 여인이 아니다. 여인은 미끼일 뿐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건방진 자들이다. 자신들은 얼마나 깨끗하기에 이런 방자한 말을 내뱉는가. 이제야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뜻대로 될까? 이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인 따위야 어떻게 되든 그들의 알 바가 아니다. 여인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다. 여인의 미래? 무슨 상관인가? 여인의 평판? 여인의 평판이 떨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여인은 비열한 계획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여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을 응시한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치렁거린다. 상처로 인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이빨은 악물고 있다.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고개를 들고 자비를 구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돌을 든 손들을 보니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함정에 빠졌다고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누구한테? 오리발을 내밀어 볼까? 하지만 목격자는 어떻게 하고? 용서를 구해볼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사방 어디도 기댈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위선자들을 당장 심판하실까? 아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붙잡고 갈릴리로 순간이동하실까? 아니다. 천사가 내려올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까? 지축이 울릴까? 아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행동은 아리송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만큼은 딱 부러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모래 위에 무언가를 쓰신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신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벨사살 왕의 벽에 경고문을 썼던 손가락이 이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좌중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젊은이는 늙은이를 쳐다본다. 늙은이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먼저 어른들이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자. 뭣도 모르면서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던 젊은이들도 돌아간다. 오직 돌 떨어지는 소리와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심심하게 들린다. 잠시 후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배심원들은 다 돌아가고 판사만 남은 법정에서 여인은 판결을 기다린다. 필시 한바탕 설교가 쏟아지겠지. 분명 나도로 섞고 대죄를 하라고 하실 거야. 하지만 판사는 아무런 말도 없다.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모래 위에 뭔가를 쓰고만 있다. 문득 고개를 든 판사는 여인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신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위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으라. 그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라. 그 액자 앞에 서서 그 시원한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흠뻑 적시라. 이 액자를 수치의 계곡으로 들고 가라. 당신의 프리몬트 캐니언 다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 동행을 청하라. 평생에 가장 어두웠던 밤이 떠오를 때마다 늘 당신의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느껴보라. 그리고 들으라. 유심히 들으라.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보라. 유심히 보라. 그분이 무언가를 쓰고 계신다. 주님이 메시지를 남기고 계신다. 모래 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손이 아니라 피로. 그분의 메시지는 단 두 글자다. 무죄.